무엇이라 경빈이 낙태를 했어? 그게 참 말이더냐? 예, 전하. 어젯밤 수직내이가 탕약을 써보았으나 이미 늦었다옵니다. 어찌 이런 일, 어찌 이런 일. 망극하옵니다. 경빈이 낙태를 하다니, 이는 분명 선대조께서 화를 내리신 게야. 화를. 엄상궁. 예, 마마. 네, 지금 대비전으로 갈 것이야. 뭐라? 제 발로 찾아와. 들라하게. 예. 중전, 경빈이 낙태를 하였다는 말을 들으시었소? 예, 들어 알고 있사옵니다. 허면, 경빈이 어찌하여 낙태를 하였는지도 잘 아시겠구려? 신척, 스스로의 몸가짐이나 섭생에 조심하지 못한 경빈의 잘못이 크다고 알고 있사옵니다. 왜요? 신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옵니까? 중저, 이번 불상사는 경빈의 회임꽃이 벌어지는 소격서 철폐를 주청한 조강조와 경빈에 대한 투기심으로 조강조의 주청에 동조하고 경빈을 핍박한 중전 두 사람 때문이라는 것이 하늘 아래 자명하거늘 어찌 사특한 간언으로 발뺌하시려는 게요? 마마, 신첩은 이번 경빈의 낙태가 이 나라의 왕실을 위해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신첩, 발뺌을 할 까닭이 없사옵니다. 왜요? 신첩 분명 전화위복이라고 말씀 올렸사옵니다. 중저! 어찌 그따위 막말을 하신단 말이오? 왕실의 후사가 끊어졌어요. 경빈이 잉태한 용정이 핏덩어리를 쏟았거늘. 뭐라? 전화위복? 그것이 교태전 주인께서 입에 담으실 수 있는 말이오! 대비마마, 경빈이 낙태한 태아가 용정인지 어찌 확신하시옵니까? 매요? 중저, 정녕 폐서인이 되고 싶으신 게요? 신첩은 폐서인 되어서 사가로 내쫓긴다 하여도 이 나라의 왕실과 종묘사직을 위해서 말씀을 올리겠사옵니다. 신첩이 중궁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부터 화천군이 경빈의 처소에 드나들었다 들었사옵니다. 화천군은 복성군의 글공부 선생이 아니오? 그렇사옵니다. 하운데 화천군은 복성군의 방이 아닌 경빈의 방에서 나온 것을 목도한 사람들이 많사옵니다. 대궐안의 가장 내밀한 후궁전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사옵니까? 또한 적통인 원자가 엄연히 있사온데 경비는 자신의 소생인 복성군에게 왕세자의 도를 공공연하게 훈육하고 있사옵니다. 마마, 이는 분명 역심을 품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사옵니까? 신첩, 이런 일들로 역심을 품은 경빈이 낙태한 것은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말씀 올리는 것이옵니다. 중전, 그 말이 틀림이 없소? 보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오? 경빈이 복성군에게 건네준 수건이옵니다. 이 붉은 자국은 무엇이오? 경빈이 토혈한 핏자국이옵니다. 왜요? 토혈한 핏자고! 예, 마마. 경빈이 토혈하여 피 묻은 수건을 복성군에게 건네준 까닭이 무엇이겠사옵니까? 폐주 연산군이 어찌하여 포악무도한 폭군이 되었사옵니까? 연산군의 생모인 윤씨가
사약을 마시다 토한 피가 묻은 한삼자락을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건네받은 이후였음 대비마마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경비는 복성군의 가슴속에 원한을 사무치게 하여 연산군의 전차를 밟게 하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사옵니까? 마마, 이 나라의 왕실과 조정에 또다시 미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려는 자가 누군지 아시옵니까? 원자의 앞길이 풍전등하와도 갔사온데 마마께서는 경빈만을 감싸고 도시겠사옵니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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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오, 중저! 아니 되옵니다, 마마.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 피 묻은 수건에 대해 누가 또 알고 있어? 신척과 경빈, 그리고 복성군뿐이옵니다. 려미와 동행한 기방에서 난정일 처음 봤더란 말인가? 이 어르신, 뒤먹지 못한 놈, 초시에 입격도 못한 놈이 기방 출입부터 하다니 송구스럽사옵니다. 자네, 내가 묻는 말에 추도 거짓이 있어서는 아니되네. 예. 자네와 난정이가 다시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기별을 했는가? 자네인가 아니면 난정이인가? 난정랑자가 먼저 기별을 해왔사옵니다. 무시라, 난정이가? 예. 대체 자네가 난정일을 어떻게 훈육을 했길래 그 애가 저리도 못 대졌단 말인가? 내 자네 모녀를 그리도 극진히 아꼈거늘. 대감마님, 모두가 인연이 못난 탓이옵니다. 내 변방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난정이가 집으로 찾아와서 폐악을 부린 것은 물론이고 이번에 옥년이의 혼처에게까지 못된 짓을 했다니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네. 대감마님, 내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을 작정일세. 예, 하오시면 저희 모녀와 인연을 끊으시겠다는 말씀이옵니까?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난정아, 난정아, 어서 대감마님께 잘못했다고 빌거라. 난정아, 어머니, 어머니, 우린 잘못한 게 없어요. 대감마님께 오서 우리 모녀와 인연을 끊으시겠다면 대감마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뭐라? 아무리 서출이라 하오나 핏줄의 정리보다도 대감마님 가문의 채통을 생각하셔 인연과 인연을 끊으시겠다면 인연도 더 이상 대감마님을 아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사옵니다. 중저, 이 수건에 대한 일이 알려지면 조정에 피바람이 불 것이오. 중저, 그리 되면 누구도 무사하다 장담할 수 없을게요.
중정, 이 늙은이와 약조를 해주시겠소? 앞으로 이 수건에 대한 일은 묻어두시기로 합시다. 중정 마마, 승우관 드셨사옵니다. 어서 메시어라. 예. 중전 마마, 찾아 계시옵니까? 지난번 이 사람의 회인 불공 일이 어찌 되었나 궁금해서요. 심려 거두시옵소서. 불공을 그만두라고 안 사람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나이다.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하운데 마마, 후궁전에서 누가 낙태를 해왔다지요? 오라버니께서는 대궐 일에 크게 마음 쓰지 마세요. 내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 마마, 이 하운데 근자들아 이상한 일이 있사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그 난정이라는 아이 말씀이옵니다. 이 중전 마마께서 당부하시는 일들을 마치 내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한 걸음 먼저 일러주니 이 참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래요? 지. 난정아! 난정아! 난정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난정아? 난정아! 난정아, 드디어 일이 성사됐다. 성사가 되다니요? 중전 마마께서 널 보자고 오신다. 널 데리고 입궐하라는 중전 마마의 명이 내리셨단 말이다. 아, 예.